최종 브리핑 전달합니다. 현 시간부로 제7강화 부대는 제3지부를 점령 중인 알파 네이티브들을 섬멸하고 엘더 네이티브를 포획 또는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강화합니다. 드라포드 전기 대기로. 디펙트라인 임계점까지 1분! 0-7-5-3-1 포드랜딩 완료. 피지컬 쉴드 제거. 해체 오픈. 해치가... 어서... 제발... 괜찮아? 여긴 위험해. 어서 내 손을 잡아. 지점은 이쪽. 넌 왼쪽을 맡아줘. 난 이쪽을 처리할게. 전투 감각은 여전하다. 좋아. 다음 차표는? 합류 지점은 여기서 2시 방향 400m 전방이야. 위험했어. 점프해서 조심히 넘어. 조심해. 미끄러지 않는 네이티브야. 내가 막을게. 조심해. 또 있어.
시작하자. 괜찮아, 이브? 바디 프레딩이... 이거 봐라. 응급 처치겠지만. 고마워. 놈들이 더 있어. 몰려오기 전에 어서 벗어나자. 시야 확보. 곧 합류 지점이야. 이쪽이야. 가드마의 요격을 조심해. 생존 시그널이 우리 둘밖에 없어. 이브! 이브! 정신 차려! 단기... 내 말 잘 들어. 아직 임무는 끝나지 않았어. 이제 너와 나 둘이서 임무를 완수해야만 해. 알겠어? 알파는 아니었지만 강력한 놈이었어.
잘 싸웠어. 모의 훈련보다 훨씬. 그땐 모두 함께였는데. 바디 프레임에 문제가 심각해 보여. 어서 레퓨지 캠프를 찾아야 돼. 잠깐 이브, 뭔가가 있어. 이브! 이브, 괜찮아? 알파 네이티브. 여기야 친구, 네 상대는 나야. 조용하구나. 그래도 긴장은 풀지 않는 게 좋아. 알파 네이티브가 있는 곳이니까. 준비. 난 이제부터 드론으로 서포트할게. 여기가 에이도스 세븐? 맞아. 인류가 마지막까지 대항했던 최후의 전장. 그리고 거상의 도시라고도 불렸던 곳이지. 뭔가가 떨어져. 낯선 감각. 이게 지구의 비? 감상은 천천히 하자고. 우리에겐 할 일이 있으니까. 아담. 응? 어제는 구해줘서 고마웠어. 뭘 새삼스럽게. 덕분에 몇 년간 모아둔 엑소스파인 메터리얼들을 거의 다 쓰긴 했지만. 괜찮아. 덕분에 서로 도울 수 있게 된 거잖아. 넌 알파 네이티브를 찾을 수 있고, 나는 혼자 올 수 없는 이 도시에 왔으니까. 기록 보관소만 찾을 수 있으면 넌 충분히 보답을 한 거야. 걱정하지 마. 도와준 몫은 제대로 갚을 테니까. 저 녀석은...
이겼어. 굉장해. 알파 네이티브는 아니었어. 알파가 아닌데도 이 정도라면 앞으로 만만치 않겠는데. 그럴지도. 어쨌든 다음 기란내를 부탁해, 아담. 잠깐만. 맵 데이터 좀 보고. 기록 보관소까지 직선 거리로는 멀지 않은데 블록 하나가 통째로 물에 잠겨 있어서 말이야. 건너갈 방법이... 방법이 없다는 거야? 찾았어. 석상 너머로 역 간판 보이지? 저곳에 블록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운송 장치가 있어. 뭐? 지금까지 방치된 장치가 가동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레퓨저 캠프도 멀쩡했잖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참 믿음직스럽네. 아담, 난 널 처음 봤을 때 꽤 놀랐어. 왜? 콜로니에선 지상의 사람들은 모두 전멸했다고 들었거든. 그렇게 보였겠지. 하지만 아무리 마더스피어라고 해도 모든 걸 알고 있지는 않아. 그럼 너 말고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 있긴 하지만 자주 보기는 힘들어. 아직 지구는 인간에게 쉽사리 자리를 내주지 않거든. 이브, 괜찮아? 잠깐 어제 일이 떠올라서. 쓸쓸하고 고요해, 이 도시는. 인간의 온기가 사라진 도시는 병들기 마련이다. 이봐, 만약 알파 네이티브를 해치우고 나면 뭘 할 셈이야? 강화 부대원의 존재 의의는 단 하나. 주어진 임무를 모두 완수하는 것뿐이야. 모든 네이티브의 말살 말이지. 한종의 멸절이 자신의 존재의 의의라니. 즐거운 일은 아니군. 광장이던 곳이었나 봐. 맞아. 지금은 물에 잠겨있지만. 다행히 물속으로 가지 않아도 돼. 기록 보관소는 저쪽이야. 종말의 시간에 딱 멈춰있군. 어? 아니야. 혼잣말이었어. 전승 기념비야. 저 밑에 기록 보관소가 있어. 이제 기록 보관소로 내려가는 거야. 보관소에 오게 되다니 꿈만 같군. 이제 하이퍼 드라이브만 찾으면 돼. 21세기 초 급속한 온난화로 인해 인류의 생존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경고했던 마더스피어는 인류의 진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인내와 적응만으로 수천 년이 걸리는 인류의 과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심장을 대체한 바디셀은 산소와 물이 없는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생물공학과 나노기술의 발달로
노화나 질병이 생명의 위협이 되는 시기 또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위험산업, 우주개발에도 놀라운 약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심해의 수압을 견딜 수 있으며 우주복을 입지 않고 우주선 밖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더스피어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최선이자 유일한 희망입니다. 인류의 어머니, 마더스피어가 건설한 최초의 도시 에이도스 세븐에서 번영과 화합을... 생소한 이야기들 뿐이야. 아담은 이게 무슨 소린지 알겠어? 인류의 과거는 최후의 전쟁과 함께 다 묻혀버렸어. 이건 그 전 시대의 기록 영상일 거야. 하이퍼셀, 이게 네가 찾던 거야? 맞아, 하이퍼 드라이브에서 꺼냈는데. 우선 1차 목표는 달성했어. 비상전력이 꺼지기 전에 밖으로 나가자. 하이퍼셀, 덕분에 많은 게 달라질 거야. 고마워, 임. 그래. 그럼 이제 알파 네이티브가 있는 곳을 알려줄래? 물론이지. 여기서 멀지 않아. 꽤 멀리 온 것 같은데 얼마나 더 가야 하지? 저기 하수도 시설만 지나가면 돼. 건너갈 방법이 있을 텐데. 크레인을 조작하면 다리를 놓을 수 있겠어. 아담,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아까 그 하이퍼셀, 지금까지 기록 보관소를 유지할 정도로 거대한 에너지원인 거지? 그렇지. 퓨전 셀과는 비교가 안 되지. 그럼 그 에너지를 어디다 사용할 생각인 거야? 그건 설명하려면 좀 긴데. 돌아오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줄게. 그래, 알겠어. 전망이 끝내주는데? 전쟁 이전의 풍경은 어땠을까? 이분 네가 생각하기엔 어땠을 것 같아? 똑바로 선 빌딩, 관리된 자연물,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 뭐, 상상력 형편없구만. 하긴 지상에 내려와 본 적은 없을 테니. 활기가 넘치는 거리, 깨끗한 대기, 사람들의 웃는 모습을 떠올려보라고. 아담은 그런 걸 본 적 있어? 있었지. 아주 예전에. 드디어 밖으로 나왔군. 저 앞에 크레이터 보이지? 저 일대가 알파 네이티브의 영역이야. 드라포드가 이런 곳에? 오래전부터 방치되어 있던 거야. 크레이터도 포드 덕분에 생긴 거고. 저건 5차 강화부대의 포드야. 우선 가까이 가보자. 이분, 희미하긴 하지만 저 드라포드에서 미세한 구조 시그널이 흘러나오고 있어.
그렇다는 건... 생존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지. 정말? 하지만 확실한 건 몰라. 언제 알파 네이티브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니 준비 철저히 해서 가자고. 어디 뭐가 있나 살펴볼까? 잠깐! 무슨 소리가 들려? 리브 위아! 세상에, 직접 보고도 믿기지 않네. 이 녀석이 알파 네이티브야. 이 코어를 보면 알 수 있어. 알파 코어라. 만약 그녀라면. 이브. 너한테 알려줄 것이 있어. 사실... 여기! 여기요! 저 좀 꺼내주세요! 네? 제발요! 사람 목소리? 포도 아니야. 거기 계신 분! 좀 도와주세요! 뭐야? 강하 생존자인가? 구조 시그널을 보낸 게 너야? 네? 네! 저 맞아요! 그쪽은 7차 강화부대원 맞죠? 맞아. 그런데 넌? 정식으로 소개할게요. 저는 5차 강화 스쿼드 엔지니어링 서포트 릴리 아르테미스 2세. 편하게 릴리라고 불러주세요. 정리하자면 2년 가까이 은신처에서 후속 부대를 계속 기다리다가 이렇게 우리와 만난 거네? 맞아요. 이렇게 구해줘서 고마워요. 정말 오랫동안 후속 부대를 기다렸거든요. 그동안 진짜 외로웠다고요. 그래도 다행이야.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이브는 강화부대원 어설트포스죠? 맞아. 그럼 제가 엔지니어링 서포트를 해드릴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장비가 있어야겠지만. 장비라. 사실 아까부터 하려던 이야기가 있는데. 뭔데요? 실은 나 말고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있어. 네? 정말요? 인류 최후의 도시 자이온이지. 거기에 가면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 릴리가 원하는 장비를 갖춘 내 아지트도 있고. 그럼 빨리 거기로 가죠. 그 전에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자이온은 지금 정신적 지주이신 오르칼림의 지도 아래 버티고 있지만 매우 힘든 상황이야. 그리고 이브, 너 역시도 동료들을 잃고 임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그래서 말인데 자이온을 살릴 수 있게 도와줘. 그렇다면 나와 오르칼림도 네 임무를 위해 협력할게. 여기 와서 했던 것처럼 힘을 합쳐 서로를 돕자는 이야기지. 어때?
나도 덕분에 알파코어를 얻을 수 있었긴 한데. 마을에서 더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브. 맞아. 거절할 이유는 없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오르카리라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서 결정하고 싶어. 그건 문제 없을 거야. 오케이. 그건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그럼 결정됐으니 자이온으로 출발해 보실까? 예! 이런 곳에 도시가 있다니 놀라워. 전성기엔 10만 명 이상이 거주했던 곳이야. 지금은 얼마 안 남았지만. 아래 보이는 저기가 내 아지트야. 보조 엔진의 출력이 약해서 좀 흔들릴 거야. 모두 꽉 잡아. 건설한 도시라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네요. 인간의 생존 본능은 절망 속에서도 돌파구를 찾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면 돼? 쉴 틈을 안 주는군. 너답네. 오르칼님은 아련실에 계셔. 날 따라오도록 해. 이런 곳이 있었다니. 콜로니에서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이려나? 아마 모두를 구조하는 프로토콜이 구성될 거야. 큰 작업이 되겠지. 하지만 콜로니와 연락할 방법은 임무 완수밖에 없어요. 그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왜 이렇게 텅 비어있는 거죠? 우리 때문에 숨어있는 건 아니죠? 이곳 나름의 사정이란 게 있어서 말이야. 나름의 사정이요? 아련실로 내려가 보면 알게 될 거야. 이브, 여기야.
이제 거의 왔어. 일라이, 오랜만이야. 손님들을 모셔왔군. 귀한 손님들이지. 문을 열어줄 수 있겠어? 가라. 오르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또 보자고, 라이. 이곳 아련실은 기억 저장소의 역할을 겸하고 있어. 마더 스피어에게 가지 못한 사람들의 기억을. 여기야. 오호. 손님들이 오셨군. 아사들 오게나. 소개할게. 자이온의 선제자이신 오르칼님이셔. 강화 부대원 이브. 전 릴리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그대들에 대해선 아담에게 들었네. 알파 네이티브를 쓰러뜨렸다지. 뭔가 얻은 게 있다면 보여줄 수 있겠나? 여기. 오, 알파 코어로군. 잠깐 실례하겠네. 자네들의 목적은 네이티브들의 지도자 엘더 네이티브를 없애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 알파 코어라는 열쇠를 이용해 그가 있는 네스트로 갈 생각인 게로군. 그 사실을 어떻게... 아쉽지만 네스트는 알파 코어만으로는 열 수 없다네. 네? 말도 안 돼. 그렇다면 네스트로 가는 방법은 없는 건가? 네 개의 알파 코어를 융합하면 마스터 코어를 만들 수가 있네. 마스터 코어가 있다면 네스트의 깊은 곳까지 접근할 수 있다. 어떻게 그런 정보들을 알고 있는 거죠? 지표 시설에 연결된 퍼스널 링크 덕분이라네. 충분한 에너지만 공급된다면 지상 어디라도 구석구석 뒤져볼 수 있지. 그렇다면 알파 네이티브의 위치 탐색도 가능하겠군요. 첫 인사가 길어졌군. 아담, 하이퍼셀을 부탁하네. 이브, 릴리, 이쪽이야. 으아, 깜깜해. 어두운 건 딱 질색인데. 여긴 하이퍼 드라이브야. 자이온을 지탱하는 에너지원이지. 이브, 네가 구해온 하이퍼셀이 자이온을 밝혀줄 거야. 자, 여기에 하이퍼셀을 넣어봐.
이곳의 주민들은 에너지 고갈로 잠들어 있는 거야. 이대로 간다면 영원한 어둠뿐이지. 이브, 우릴 도와줘. 이브가 하이퍼셀을 구해준 덕분에 당분간은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어. 의미 있는 일이어서 다행이야. 근데 주민들이 깨어나려면 하이퍼셀이 더 필요한 거예요? 맞아. 자이온의 시설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세 개의 하이퍼셀이 더 필요해. 오르칼님께 돌아가서 이야기를 마저 들어보자. 하... 외지인들이여, 고생들 하였네. 덕분에 자이온 수만 명의 목숨을 연명할 수 있게 됐어. 그리고 퍼스널 링크도 안정화되고 있다네.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알파 네이티브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된 건가요? 아직은 요람을 유지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으시다. 누구죠? 아, 파수대 지휘관인 만이라는 친구야. 오르칼림 호위를 겸하고 있지. 아직은 능력이 미천하여 새로운 영역까지는 닿지 않고 있다네. 하지만 하이퍼셀이 좀 더 모인다면 분명 알파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조금만 더 부탁을 함세. 황무지에 있는 과거의 유적 알테스 레보와 그곳에 있는 하이퍼셀을 구해다 줄 수 있겠나?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입. 그래, 다른 선택지는 없으니까. 서포트로 부탁할게, 아담, 그리고 릴리. 쉽지는 않을 거다. 준비는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아련실 분위기가 좀 무겁긴 하지. 그 무서운 아저씨도 째려보고 있고 말이죠. 그래도 보기와는 달리 속은 따뜻한 친구라고. 떠나기 전에 테트라포드 정비부터 해야 하니까. 이브,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자매 고물상이라는 부품 상점에 추진 제어 기판을 주문해뒀거든. 주문한 물건을 받아서 아지트로 와줄 수 있어? 겸사겸사 도시도 좀 둘러보고 말이야. 알겠어. 전 드론을 가지고 해보고 싶은 게 생겨서 아담의 공방 좀 빌릴게요. 그럼 각자 볼 일을 마친 다음에 테트라포드로 모이자. 천사님. 천사님이 이런 곳에 와주시다니. 네가 이 가게 주인이니? 네, 지금은요. 아담이 추진 제어 기판을 주문해뒀다고 해서 찾으러 왔어. 혹시 준비되어 있을까? 아, 물론이죠. 여분도 확보해뒀어요. 다행이네. 어디 보자. 대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 아니에요. 이건 그냥 드릴게요. 천사님은 우리한테 도움을 주실 분이라고 들었어요. 저도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 그럼 고맙게 받을게. 대신 뭔가 도와줄 만한 일이라도 있을까? 네? 아, 아니. 딱 봐도 뭔가 고민이 있는 눈치였으니까. 그렇게 보였나요? 역시 천사님의 눈은 못 속이겠네요. 이야기를 들려줄래? 실은 황무지의 고물평원에서 작업을 하던 중에
네이티브를 만나 도망치다가 바이크랑 트렁크를 잃어버렸어요. 바퀴가 쇠덩이에 끼는 바람에 살고 싶으면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바이크라... 자세한 위치를 알 수 있을까? 마침 황무지에 갈 일도 있고 하니 한번 알아볼게. 정말 감사합니다. 와서 이것 좀 보세요. 드론? 팔을 앞으로 뻗어보세요. 드론이 변했어. 그렇습니다. 이건 기존의 드론이 아니에요. 원거리용 발사체를 사출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된 드론 2.0! 아니, 이건 이미 업그레이드를 넘어선 에볼루션! 대단해, 릴리. 콜로니의 기술력 어때요? 꼬맹이가 남의 드론을 멋대로... 임무에 큰 도움이 될 거야. 고마워, 릴리. 탄약이 부족하면 언제든 절 불러주세요. 부탁한 물건 찾아왔어. 여기. 수고했어, 이브. 도시를 둘러본 소감이 어때? 빈 곳이 많아서인지 쓸쓸해 보였어. 아무튼 황무지로 가자. 아담. 아, 그게 말이야. 테트라포드 조향 장치에 좀 문제가 남아서 오늘은 출발이 어렵겠어. 그럼 언제쯤 준비돼? 아무래도 하루 이상은 걸릴 것 같은데. 그럼 도보로 이동할게. 드론으로 안내만 해줘. 뭐라고? 황무지는 생각보다 넓다고.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 무엇보다 황무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 하, 못 말리겠군. 그럼 드론으로 안내를 도와줄게. 이브,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래, 고마워. 황무지로 가는 길은 저쪽이야.